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뭐야 이번에 그 슬리피 마스터 수료하셨잖아요. 네, 11월 하순에 네네. 14기로 수료했습니다. 저거 좀 한번 마스터 과정 하셨는데 어때? 조금만 좀 하시니까 어떠셨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치 과정 때 느끼지 못했던 좀 더 마스터로서 좀 심도 깊은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했고. 좀 처음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내고 보니까 좀 더 코치 과정 때 그리고 프로 과정 때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독서 이렇게 오늘 독서 모임도 이렇게 한번 오셨는데 예. 또 이렇게 독서 모임 이렇게 하시고 또 바인더와 독서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좋으신지. 그 양재나비에서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갔었는데 오늘 서리풀 독서나비를 처음 참석해봤는데요. 역시 소그룹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1대1로 코칭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분들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바인더를 통해서 실은 또 이런 것들을 일정에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또 싱크와이즈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 잘 하시죠? 황인택 관장님 안녕하세요. 또 그 태권도 관장님이신데 또 싱크와이즈나 이런 것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싱크와이즈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뭐랄까 코칭에 이렇게 접목해서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와이즈 강사 과정도 올해 이제 중순에 이제 그거를 한번 강사 과정을 수료했었는데요. 업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코칭에서도 그거를 이제 시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가 마인드맵으로 싱크와이즈로 정리를 해서 같이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주니까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건가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을 바로 이제 맵으로 정리를 해서 그 듀얼 모니터 이제 휴대용 모니터로 해가지고 같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또 최근에 이제 박경 강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에이수스 그 보조 모니터를 하나 구매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또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개인 간격이라는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옆으로 가면 싫어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보니까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서브 모니터 그것도 한번 또 시연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지금 뭐야 그럼 코칭 하실 때 코칭과 이런 아까 그 에버노트 활용해서 논문 쓰셨던 거 그런 사례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들 이렇게 배우셔서 저는 좋은 게 바로 또 삶 가운데 적용하시니까 사실 이제 배워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배워서 바로 이렇게 논문에도 또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그런 걸 어떻게 또 사용하셨는지. 제 학습에 있어가지고 신조는 본계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른 어떤 강사님들이 정말로 그 수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격흥을 가지고서 단시간 내에 알려주시는데 이제 조금만 그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목적을 두고서 그리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에버노트를 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논문을 쓰는데 선행 연구 과정들에 있는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다시 또 컨셉을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목적 아니면 연구 방법, 연구 모형, 연구 결과 이런 것들만 다시 도출을 해서 에버노트에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거 하실 때 싱크와이즈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싱크와이즈는 전체 컨셉을 짤 때 쭉 짜놓고 그거를 이제 펴놓고 나서 이제 에버노트에다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조 모니터를 놓으니까 동시에 이제 화면을 이제 여러 개 에버노트와 이제 싱크와이즈. 네. 그 뭐야? 지금 뭐 싱크와이즈, 에버노트, 3P 바인더, 독서 이런 것들 다 적용해서 쓰고 계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성과들이 좀 많이 나오셨나요? 어떠셨어요? 그 귀 종과 이런 걸 쓰기 전과 또 이제 쓰고 나서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으셨는지. 제가 이제 직접적인 뭐 기업체를 이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경제적인 성과를 이렇게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근데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있어가지고는 바인더를 기초로 한 상태에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다른 부분들은 다 그냥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바인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다 수행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제 나름대로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이번에 또 독서도 이제 같이 하시겠잖아요. 계속 나오실 거죠? 아, 예, 그래야죠. 그래서 이 서리플랍이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또 이게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이런 모임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일요일이고 일요일 저녁 되니까 책을 통해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서리플랍이 네. 독서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 매주 그 일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탁구랑 농구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